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함께 몰매를 가하고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민주당은 김진태 강원지사와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고 반격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의혹에 대해 질문한 게 뭐가 문제냐고 반문하며 사실을 밝히면 될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그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당시 행적을 잘 밝히면 되는 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의겸 의원은 말을 만들어냈다거나 조작했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자신을 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표현을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르르 몰려와서 몰매를 가하는 것이야말로 저급하고 유치한 일이다. 그러면서 뉴욕 순방 당시 비속어 논란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먼저 사과하면 자신도 사과를 고려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가짜뉴스 가담자로 지목된 민주당 주요 인사들도 발끈했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과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걸 왜 한 장관이 뜬금없이 공격하느냐며 대응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고 박범계 의원도 의아하다고 말한 거에 한 장관이 지나치게 흥분하고 있다며 과잉 반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민주당 지도부는 김진태 강원지사와 레고랜드 사태를 고리로 대여 공세의 고삐를 더 죄었습니다. 물가, 환율, 그리고 이자 부담에 대해서 김진태발 금융위기 때문에 자금시장이 엄청난 혼란에 빠졌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 강원도청을 방문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갈 계획입니다. SBS 강민우입니다.